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잇따르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손님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행된 이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 할때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 바로 뜨면 다행이는데 안 떠가지고 이게 튕길 수 있거든요. 손님들 같은 게 이게 짜증내서 바로 가시는 분이 좀 많아요.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자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9시로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둘 경우 특정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곧 겨울방학이고 해서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더 코로나 확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는 729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월간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05명 가운데 돌파 감염이 118명으로 절반이 넘는 데다 3차 접종 이후 확진된 경우도 24명이나 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사망자 13명 가운데 11명은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됐다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민들께서 백신 예방 접종에 동참해 주셔야 확진이 되더라도 중증 진행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의료 대응 역량을 또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마친 70대가 나흘 만에 사망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각급 학교 졸업식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생 수가 50명이 넘는 초중학교는 졸업생과 학교 관계자만 참석해 교내 방송 등을 통해 졸업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졸업생이 25명 이상 50명 미만인 학교의 졸업식에는 졸업생만 참석할 수 있고, 졸업생이 25명 미만인 학교의 졸업식은 졸업생과 학부모, 재학생 등을 포함해 5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 화북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지가 평당 4,500만 원 넘는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4배 넘는 금액에 팔리면서 연쇄적으로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조성 중인 21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지구. 가장 북쪽 바다와 맞닿은 1만 9천 제곱미터의 주상복합 용지가 최근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습니다. 금액은 2,660억 원, 3.3제곱미터에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하자 당초 예상보다 4배 높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제주시가 투입한 공사비 850억 원을 크게 웃도는 2천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팔겠다며 나왔던 매물도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더 두고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 평당 1,200~300만 원 하던 부지가 2천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덩달아 주변 땅들이 오르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땅값을 올리게끔 부추기는 하나의 형태밖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화북 상업지역 매각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높은 땅값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에 분양되면서 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던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북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상업 지역이 땅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로 또 단지형 아파트 가격은 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오름세로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신제주 일대 상업 용지 가격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노형동의 한 부지가 지난해 평당 5,400만 원에 거래됐고 올 들어서는 평당 5,800만 원에 매각된 곳도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그 여파로 집값 땅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더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추돌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방해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이 달아난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 4명은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길에 흰색 승합 차량이 멈춰섭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 2명이 달아납니다. 또 다른 경찰이 달아난 이들을 따라가려 하자 한 여성이 경찰을 붙잡아 당깁니다. 이 틈을 타 또 다른 남성 2명도 골목으로 달아납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회천동 번영로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는 A씨 외에도 중국인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5명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불법 체류자들을 태우고 가다 이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차에 탄 이들의 불법 체류 신분이 들통날까 경찰의 조사를 방해한 겁니다. 중국인 여자분이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망가도록 지시를 하고 도망가는 걸 체포하려고 하니까 몸을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이러는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나머지 네 명은 모두 잠적해 경찰이 이틀이 넘도록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취업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이동 업무를 맡아왔으며 반일을 마친 중국인들을 태우고 이송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동승자가 전부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도피 목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은 붙잡힌 불법 체류 신분의 중국인 한 명을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기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농장주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가진 울산에 대용량 화재 진압 장비가 국내 첫 도입됐습니다. 이 장비는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다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려 먼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한 지 40분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곧이어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불은 17시간 만에야 겨우 꺼졌고 1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장비로는 대형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울산 울주군 처용항, 거대한 물대포가 시원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포물선을 그리던 물줄기는 100m 떨어진 지점에 곧바로 떨어집니다. 물 4만 5천 리터, 500ml 생수병 9만 개 분량을 최대 130m까지 1분 만에 쏠 수 있는 최신형 소화 장비입니다. 분당 2000리터의 물을 발사하는 일반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가진 울산에 최초로 도입된 대용량 방사포입니다. 기존 화재 진압 시에는 소화수를 싣고 다니는 소방차가 따로 필요하지만 대용량 포는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려 방수하는 방식입니다. 300mm 규모의 대구경 소방호스가 최대 2km 떨어진 바다까지 연결됩니다. 각종 특수 소화약제도 소화수에 섞어 분사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진압 전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면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니까. 잠자는 화약고라고 불리던 석유화학단지 화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큰 추위 없이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보이며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성탄절인 주말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는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에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비와 눈 소식도 있는데요.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추위가 몰려오는 성탄절에는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와 대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밤사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북부지역 6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지역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볕이 들면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남부지역은 16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지역은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맑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되지만 날씨가 급변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올레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올레는 유엔이 주최하는 지속개발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등 국제회의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유엔 구역 출입권한과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엔이 협의적 지위를 인정한 국내 단체는 83개이며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광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음란물 영상에 연예인들의 얼굴 수백 장을 합성해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연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진 보강 시설비 43억 원을 포함하는 제3회 교특회계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교 95.8%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고 내년엔 11개 학교 14동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 대출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주 지역 가계 대출액은 17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941억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 빚 감소는 지난 5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금융권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와 대출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 신청 결과 신규 인증 13곳과 유효 연장 13곳, 재인증 10곳을 포함해 모두 36곳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지난해 85곳에서 올해 9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